부산 지역 자가격리 이탈자가 코로나19 검사도 거부한 채 제주에 들어온 뒤 잠적했다가 뒤늦게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이탈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방역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도. 특히 도내 확진자 절반 이상이 제주를 찾은 방문객 관련 사례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는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돌연 잠적한 뒤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이 자가격리 이탈자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였지만 검사를 거부하더니 오후부터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부산시 이탈자의 위치가 파악된 곳은 다름 아닌 제주도. 부산시가 밤늦게 제주도에 이탈자의 제주 입도 사실을 알려왔지만 제주에서도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는 이곳 제주시 연동 일대를 끝으로 행방을 감췄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경찰과 공조해 이 이탈자의 행적을 쫓은 끝에 소재를 찾아내 시설에 격리했고 앞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발 건은 부산 보건소 협의하고 이분으로 인해가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게 되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 관련 제주 확진자가 이어지는 데다 다른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의 제주 입도 후 잠적 사례까지 겹치며 제주 방역 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